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학수론 김경호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주제는 사기에서 인생을 배우다입니다. 혹시 사기라는 텍스트를 읽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도서관에서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뭐 비슷한 경우 있겠죠? 그러면 아마도 오늘 강연이 조금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기라고 그러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게 한자로 쓰여져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 또는 역사서를 읽을 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쾌당되는 시기로 이렇게 훌쩍 뛰어넘어가서 그 시대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커다란 문제가 없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강연 시작하기 전에 사기를 읽어보신 분이 계시냐 한번 이렇게 여쭤본 것이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대략 한 2000년쯤에 중국 역사상 한나라라고 하는 그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이 사마천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가 그 당시에 황제였던 무제의 황제와 동시대의 인물이었는데 이 사마천이라는 역사가 쓴 바로 역사서가 사기라고 하는 역사서입니다. 근데 이 사기라는 역사서는 지금 우리 학생이 방금 도서관에서 읽어봤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쓰여진 역사서이지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이 일반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읽히고 또 그 내용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다양한 그런 생각거리를 제공해주는 고전이자 역사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원문인 한자로 쓰여진 것도 잘 알지도 못하겠는데 무엇 때문에 20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그 고전 텍스트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읽히고 번역되고 회자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사기라는 역사서가 사마천이라는 역사가 쓴 사기라는 역사서가 고전이기 때문에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답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고전 안에 적혀 있는 그 역사서 안에 적혀 있는 그 내면의 함의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회에서도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또 오늘날 사회에서 그 메시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인간에 대한 성찰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마천은 궁형을 당합니다. 궁형을 당한 사마천은 궁형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관료들,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죽음보다도 못한 아주 치욕적인 형벌이에요. 궁형을 당한 사마천은 자신은 처절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인간 자체에 대한 삶의 본질을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하는 결과를 자신의 문체로서 드러내게 된 것이 사기의 역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서술의 중심은 항상 인간에게 있습니다. 즉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의지, 그리고 이성과 감정으로 점철된 인간의 삶의 과정으로서의 역사, 인생이겠죠?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한 인간과 사회, 나아가서는 세계에 대한 통찰, 바로 이러한 인생에 대한 이해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 사기라는 역사서가 우리들에게 읽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마천의 사당입니다. 오늘날 중국 섬서성 한성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마천의 묘이죠. 자,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이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사기라는 고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사기라는 텍스트 안에 어떠한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그것을 한번 제가 읽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은 문헌 기록에 따르면 10살 때 이미 고문을 다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학문적 교회가 깊었던 인물이겠죠. 그리고 20살 때 당시의 중국, 오늘날 중국과는 좀 영역이 좀 다릅니다만은 당시의 중국을 여행을 하면서 직접 보고 듣고 자기의 견문을 넓ힵ니다. 보고 듣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죠? 각각의 낯선 지방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토론하고 또는 그 선현들의 그 유적을 보고 이러면서 역사적인 지식을 넓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난관이라고 하는 벼슬의 관직에 나아가면서 당시에 절대 권력자였던 한 무제의 총애를 받아서 오늘날 산동성에 위치한 태산에서 황제만이 치를 수 있는 봉선이라는 제사의식에 참여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기원전 99년 이른바 이능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마천은 그 화려했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궁형을 받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좌절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인생의 나락으로 아니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창 잘 나가다가 갑자기 나의 삶이 바닥으로 떨어져 보세요. 그 폭은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사마천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마담이라고 하는 사마담이 아버지도 역시 역사가였습니다. 천문학자였습니다. 사마담의 유언인 너는 사기 저술을 내가 완성하지 못한 사기 저술을 너는 완성을 해라 라고 하는 유언을 명분으로 이러한 좌절을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궁형은 죽음보다도 못한 치욕스러운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감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극복의 동력을 인간의 본질의 파악과 성찰에서 출발한 사기 저술의 목적을 두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기를 읽어보셨거나 읽어보면 사기에서 묘사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은 나약하고 수동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노력하고 역사와 시대 속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인물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사기의 구성은 총 130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왕의 역사, 즉 황제들이죠. 제왕의 역사를 쓴 본기 12권, 그리고 제왕의 권력을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담하면서 그 지위를 세습하는 제후들의 역사인 세가 30권, 각 지역에서 전개된 사건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연관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표 10권, 이 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표와 똑같습니다. 좌측, 우측에 그림 그리는 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물 제도의 어떤 연혁이라든지 원리를 서술해 놓은 서 8권, 그리고 각 분야에서 뛰어난 개인들의 일대기, 개인들의 연대기를 또는 개인들의 전기를 써놓은 열전 70권, 이래서 총 130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의 가장 대표적인 요소를 사마천은 본기와 열전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기의 기, 열전의 전, 그래서 사마천이가 쓴 역사서의 서술 방식을 우리는 기전체 역사서술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천은 사기에서 한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결코 녹록하지 않은, 쉽지 않은 그러한 삶,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시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삶을 살지 않으셨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건강하게 올바르게 살아내기 위해서 지탱할 수 있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많은 분이 오셨지만 여러분 모든 분들마다 생각과 판단과 기준이 다 다를 것이에요. 저 역시 이 사기를 읽으면서 그런 판단과 기준은 다를 겁니다.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사기를 읽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그 필요한 요소를 일단 네 가지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인내입니다. 참는 거죠. 두 번째, 선택과 결정입니다. 세 번째, 절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건강한 관계의 형성입니다.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4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간략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인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4기 열전 69와 70에 소개된 소진과 장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진과 장이는 친구예요. 동문수학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전국시대 때 제자백가들이라고 하는 사상가들 중에서 이른바 합종연행책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합종이 뭐고 연행이 뭐냐?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소진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진은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현대사회로 얘기하면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서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자기의 뜻을 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회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잘 안 맞는 거야. 사회에서는 A를 요구하는데 나는 B를 주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잘 안 맞죠. 오랫동안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공부한 것을 유세를, 당시에 분열되어 있던 진시황의 진나라가 통일되기 이전에 분열되어 있던 전국시대 때 각 지역, 제국을 다니면서 나의 정치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라고 제후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제후들하고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갈 데가 없잖아.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치고 힘들었을 때,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여러분들한테 좋은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님이, 부모님이 아이고 너 고생했다, 힘들었겠지 라고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줬을 때 나기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면서 내가 또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이런 힘이 나잖아요. 근데 소진은 그렇지 않았어요. 돌아보니까 자기 부인을 비롯해서 형이나 형수나 가족들이 그 소진을 비웃은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도 자기 뜻 하나 제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취직 하나 제대로 못했네? 라고 비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진은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스스로 굉장히 부끄럽고 마음이 상하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후에 소진은 당시에 진나라가 7개의 그 제국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강력했던 것이 진시황의, 아직 그 진시황이 등장하기 전이지만 진시황의 진나라, 그 서쪽에 있던 진나라와 대항하기 위해서 동쪽에 있던 여섯 나라가 똘똘똘똘 뭉치는 그런 계책을 쓴 것이 바로 소진의 합종책입니다. 이 합종책을 통해서 소진은 육국에, 진을 제외한 여섯 나라 제국의 재상이 됩니다. 후에 스스로 상심하고 좌절하고 그랬던 소진이라는 사람이 여섯 나라의 재상이 됐다는 거, 엄청난 출세를 한 것이죠. 두 번째, 바로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장이라는 인물입니다. 장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유세를 떠나다가 초나라에 갔어요. 중국의 남방입니다. 지금 장강 아래 지역에 있는 초나라입니다. 근데 당시에 초나라 제후가 구슬을, 옥을 잊어버렸어요. 연애상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서로 파티를 하고 됐겠죠. 근데 옥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옥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옥을 훔쳐간 장본인으로 지목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장이었어요. 무진장 고문을 당합니다. 고초를 당합니다. 아마 두들겨 맞고 뭐 난리가 났겠죠. 근데 결국은 그 죄가 없음을 판명이 돼서 풀려나갑니다. 집에 와가지고 부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의 이 짧은 세치의 혀가 남아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혀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말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아직도 힘이 있다는 거겠죠. 그 결과 장이 역시 진에 들어가서 진의 통일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이른바 장본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소진과 장이 얘기를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자, 이러한 소진과 장이의 그 열전을 통해서, 일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이나마 어떤 생각을 하고 하실 수 있었는지요. 물론 소진과 장이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의 고대 역사상 전국시대 때 유세가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른바 입심양명을 꿈꿔왔던 인물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사마천은 부각시키기 위해서 열전이라는, 소진 열전, 장이 열전이라는 부분을 서술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진이 진나라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한 방책으로서, 즉 합종책이죠. 합종책으로서 육국의 재상이 되었고, 장이가 진의 통일 과정에 혁혁한, 즉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소진 열전과 장이 열전 앞부분에 제가 여러분들 일화로 소개해드렸던 그러한 암울한 시절이 이들에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암울한 시절은 이른바 시리의 시절이에요. 의욕을 잃었던 시절이에요. 좌절의 시절이에요. 그것을 이 두 사람들은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서술의 후반부에는 유세 후에 득의한, 성공한, 자기의 뜻을 이룬 그러한 모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소진과 장희처럼 삶의 과정 속에서 개인마다 삶의 연한이 차이가 있겠지만 어려움, 고통, 수치스러움 이런 것이 없었을까요? 있었다면 왜 참아낼까요?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에는 우리들 모두 각자마다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치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 그리고 나 자신의 의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런 것들이 실의를 득의로 바꾸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사기를 읽으면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과 결정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면서 일의 어떤 크기나 중요도나 이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과 결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하게 되면 결정한 이후의 행동은 매우 또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사실을 사기 권 48 진섭세가라고 하는 그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섭이라는 사람은 진승이라는 이름으로 더 아마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동일인입니다. 진섭이라는 사람은 신분이 굉장히 미천한 사람이에요. 날풍팔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일일 노동자입니다. 일일 노동자이기 때문에 매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좀 지금 제가 이렇게 이 기사를 읽어보면 현대사회로 바꾸면 투덜이야. 불만덩어리야. 그래서 평소 자신의 처지와 현실에 대해서 매우 주변에서 막 토로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만약에 부자가 되거나 귀한 신분이 되면은 우리 서로 잊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비웃으면서 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이렇게 지금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섭이 뭐라고 한탄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작 안지 홍곡 재질이요. 제비와 참새가 그렇게 뜻이 작은 니들이 어떻게 내가 나처럼 원대한 뜻을 가진 기러기와 고니의 뜻을 알겠느냐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한 진섭에게 진승이 진시황이 죽고 진시황의 둘째 아들이었던 호해가 다시 황제로 이세 황제가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때 진승에게 너는 저기 변방에 가서 변방을 지키는 일을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로 말하면 입영통지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진나라법에는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그 지점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승이 당시 오광이라는 사람과 같이 이제 거기를 갑니다. 일군의 무리를 이끌고 가다가 엄청난 비를 만나요. 그러니까 홍수 같은 거죠. 그래서 가다가 길이 끊어졌어요. 못 가. 그러니까 진나라법에 기 시간을 맞춰서 못 가면 못 가도 처벌을 받고 오지 않아도 처벌을 받고 또 어떻든 간에 또 어떤 경우라도 다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지금 도망가서 죽고 그리고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죽는 거 어차피 죽는 거 매한가지인데 그렇다면 나 한번 뭐 반란이나 한번 일으켜가지고 죽는 것도 나라를 한번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왕우장상 영유종호료 이렇게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왕제우 장군 승상이 어찌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겠는가. 그러니까 출신이 따로 있느냐.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른바 중국 역사상 최초의 농민 반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진섭, 진승이라는 인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런 진승 오광의 기일을 기념한 그런 그 일어났던 장소와 그것을 기념한 그런
그 조형을 세우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진섭세가의 내용을 보면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마치 진섭이 반란을 일으키는 게 즉흥적으로 기회를 일으키는 선택과 그리고 결정을 한 듯하게 보이지만 그 행간을 읽어보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의 진승이 현실에 대한 불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처지가 오랫동안 이렇게 고민과 누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폭발한 것이죠. 화산이 계기로 폭발을 해버린 것이죠. 자, 여기서 물론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이 진섭세가를 저술한 서술한 목적은 진시황과 같은 사람이 천하를 통일한 위대한 제국일지라도 무절제하고 폭력적이며 민심을 살피지 않는다면 진승과 같은 하찮은 풍파리인 농부에 의해서도 그 위대한 제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겁니다. 지적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포커스를 진시황에 맞추지 말고 기회를 일으켰던 진승의 초점을 이렇게 모아보면은 자신의 현실적 처지에 안주하지 않고 비록 그것이 불만과 현실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모순된 그런 생각일지언정 다가올 세계에 대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미지의 세계와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숙고하다가 내린 선택과 결정이라면 그 해석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역사상으로 진승이 일으킨 기인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가 반란을 일으키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주변에 많은 동료들을 모았던 그 중국 최초의 농민 기인은 그 다음에 한이라고 하는 진한이라고 하는 중국 고대 사회에서 한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 출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그런 것들을 역사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투영시켜 본다면 우리는 하찮은 인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굉장히 이 우주 전체를 보면 미미한 존재이자 하찮은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또는 나의 뜻과 같은 사람들이 몇몇 모아서 이루어진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전개된 하나의 사실이 비록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결실이라든지 그 성공을 거두지 못할지라도 그 판단과 그 선택과 결정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 나가서 인류 미래를 위한 비전과 가능성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또한 그 의미는 결코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절제입니다. 참 어려운 단어예요. 절제라는 게 말은 쉽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경우는 지금 보시는 이 동상은 진시황입니다. 중국의 그 당시 한나라 때, 진나라 때 수도였던 함양, 그리고 한나라 때 수도였던 장안, 오늘날 서안 일대입니다. 서안에 가면은 불타고 없어져 버린 아방궁이라는 커다란 진시황이 세웠던 그런 궁전이 있습니다. 그 궁전을 관광객들을 위해서 다시 만들어 놨어요. 그 앞에, 그 계단 중간에 저렇게 엄청나게 큰 진시황의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의 주제를 진시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진시황 그러면 통일을 이룬 대표적인 황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 진시황의 이 다른 이면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시황제는 전국을 통일한 이후에 효율적인 제국 경영을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자의 통일이라든지 도량형, 사상, 법률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제도로서 통일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건설한 장본인입니다. 중국의 역사에 있어서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역사에 있어서 진시황의 힘을 그 진시황이 이렇게 놓은 업적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게 문자의 통일입니다. 당시에 제일 왼쪽이 진나라 때 세워졌던 예서지로 세워진 말맞자인데 당시 진나라를 제외한 다른 제국에서는 저와 같이 말맞자를 다른 형태로 그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문자를 통일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가장 최근에 발견된 자료인데 진시황이 자신의 통일 정책을 전국에다가 명령을 내렸던 조서예요. 나무에 쓰여진 조서입니다. 한자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것은 진시황 본기에 나오는 문구와 똑같은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서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조서판을 통해서 전국에다 다 명령을 내려서 통일정책을 시행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기 진시황 봉기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통일 기간이 한 12년 되는데, 통일난 이후에 기원전 221년 통일하고 진시황이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이 한 12년 되는데, 전반부 6년 동안은 이런 엄청난 이런 통일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근데 통일 후에 6년이 경과된 이후엔 이상한 모습이 보입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통일을 한 진시황과 통일이 지난 6년 후에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쟤 변했어. 과거엔 이랬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변했어.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통일된 6년 후에 진시황은 사기 진시황 봉기에서는 진시황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시황 32년에 기원전 215년에 네 번째 순행을 떠날 때 자신이 이른바 도참술에 빠져서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무한한 욕망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즉 진시황제는 점차 죽지 않는 영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신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보이기 시작해요. 유한한 생명의 인간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라는 허황된 무절제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 잘 아시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나라에 탑을 올려서 거기를 하늘나라와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연결하겠다고는 그 결과 어떻게 되니까 바벨탑이 무너져버리죠. 뭐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황제의 모습은 제국의 몰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담령국가로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시황제를 보면서 대제국을 호령하던 그런 모습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무절제한 인간의 말로를 보는 듯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시황제와 같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분수예요. 절제와 그 행동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지키고 온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선 바로 필요한 이성적인 판단과 절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주제이죠. 건강한 관계의 형성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명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하는 명구는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결국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사회적 관계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발전은 물론이고 사회와 공동체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요소가 바로 관계의 형성이죠. 건강한 관계의 유지는 무엇이겠어요? 내가 관계 맺자. 우리 친구하자. 우리 뭐 하자. 일방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요구한다고 되겠습니까? 나와 상대가 호흡이 맞고 즉 파트너십이 형성이 되고 이랬을 때의 그 관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거겠죠. 즉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상호 이해를 전제로 성립한다는 것이에요.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상대에 대한 인정, 포용, 겸손, 배려, 우정 이런 그 단어들일 거예요. 이런 개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속성인 그런 속물적 근성이 작동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인정, 포용, 겸손, 배려 뭐 이런 것들 대신에 다른 감정이 꿈틀꿈틀꿈틀꿈틀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상대적 개념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그러한 좋은 파트너십을,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보다 좋은 장점이 많은 친구야. 그러면 그 장점을 인정해야 되고 그 장점을 내가 배워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정보다는 의심과 질시를 그리고 나보다 좀 약하다든지 또는 내가 감싸줘야 된다는 이러한 포용보다는 배척을 나보다 못한 자에게는 그래도 좀 겸손하게 따뜻한 사랑으로 이것이 아니라 거만함을 보이거나 또는 배려가 아닌 오만과 독설 그럼으로써 내가 너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 없는 우월적인 인식 이것이 과연 건강한 관계의 형성일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사기에 보이는 몇몇의 고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저 관포지견은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관중과 포수가라는 두 사람의 우정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고사가 관포지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가와 고접리는 현가라는 사람은 진시황을 살해하고자 한 자객이에요. 근데 진이라는 나라로 떠나기 전에 고접리라고 하는 악사와 아주 서로 많은 그 뭐 술도 마시고 서로 얘기도 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이런 끈끈한 정을 나눴던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백아절연이라는 고사는 아주 검은 거를 잘 타는 백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백아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리를 진정으로 알아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종작이라는 사람인데 종작이가 죽자 자기는 검은 고주를 끊어버립니다. 나의 음악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나온 고사가 지음이라는 고사예요. 즉 관중과 포수가 두 친구를 통한 상대에 대한 의심보다는 포용과 이해를 그리고 인정 등은 그리고 진정한 관계 형성의 기본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해선 그 필요한 전제적이 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많은 이해를 위해선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자신을 수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연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 강연은 지금까지 네 가지 주제를 말씀드려 사기를 통해서 아주 비록 제한된 사료이지만 인생에 대한 참된 가치의 실현과 그리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인생을 고전을 통해서 조명을 한번 해보자고 했던 것이 이 강연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제 강연의 주제가 사기에서 인생을 배우다이죠. 바로 이 인생을 배우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중국 현대소설인 현대소설가인 그 위화가 쓴 장편소설인 인생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제 강연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인생이라는 사람의 주인공은 복기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한자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복복자 귀할기자 전형적인 그 봉건시대 때의 사람이 이름이죠. 중국어는 후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러울 것이 없는 전형적인 그 지주 집안에서 태어난 남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노름과 도박으로 뭐 같은 말이죠. 도박으로 무절제한 도박으로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때에 축적해놨던 그 무수히 많았던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 탕진 결과 가족들이 풀풀이 흩어지게 되는 슬픔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 역사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1930년대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내전을 벌일 때 국민당 군대에 끌려가기도 하고 공산당 군대에 끌려가기도 하지만 그런 군대에 복역하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시대가 바뀌었던 거죠. 봉건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공산당 치하의 사회가 된 겁니다. 그 사회 속에서 전통적인 그 봉건 지주들은 타도의 대상이 되었는데 자신은 이미 봉건 지주의 상황을 지주의 신분이 아니니까 그 타도의 대상에서 바뀌면서 혁명당원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선택과 결정이었죠. 가족과 만나게 되면서 과거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경험 속에서 후구이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공산치하이지만 협동농장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웃들과 친밀한 관계에 매우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현대사에서 격동기였던 1930년대에서 70년대까지 문화대혁명 시기까지의 가장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이 시기를 견디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 바로 후구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한 인간의 삶이란 제가 이 소설을 여러분들한테 왜 소개해드렸냐면 한 인간의 삶이란 2000년 전에 사마천이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20세기 중국 현대사의 격동기에 살았던 후구이 같은 인물이나 그리고 일제시대나 한국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나 이 시대의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이나 모두 현재와 미래 사회에 대해서 스스로 개척하고 노력하고 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의 삶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본질에서는 시대나 상황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그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란 것은 즉
살아가는 또는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인간에게서 매우 아름다운 가치의 실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각자의 삶의 궤적에 있어서 어떤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그렇게 정의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인생은 귀중하고 소중하고 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살아내고 있는 인생, 그 삶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모두가 나의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옆을 쳐다보면 나보다 더 삶의 무게를,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들을 보면서 내가 위안을 받을 수 있다면, 또 그 옆 사람은 또 옆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본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을 받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으면서 아름답고 숭고한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마천이가 쓴 사기열전 70권은 이러한 각자, 비록 2000년 전의 고대 사회이긴 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았던 2000년 전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사마천이라는 역사가의 필체에 의해서 서술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서라고 해서 히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을 돌볼게 하는 그러한 고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강연의 그 주제는 사기에서 인생을 배우다라는 주제였던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